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먼저 포항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지 이제 사흘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차례의 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우 기자. 네, 경북 포항시 한동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 주변도 아직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네, 제 주변에는 건물 외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떨어진 벽돌들이 아직 한가득입니다. 이 벽돌하고 섞여서 하얀 스티로폼도 이렇게 찢겨서 나뒹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단열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유리창도 보이죠? 이렇게 유리가 모두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데요. 이 건물 3, 4, 5층에서 지진의 진동으로 통째로 유리창이 뜯겨져서 떨어져 내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무너져 내린 벽돌에 맞아서 저렇게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학생들이 평소에 지나다니는 인도입니다. 만약 사고 당시에 학생들이 이곳을 지나다니고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는 임시 휴강에 들어갔고 지금 학생들 모두 대피한 상황입니다. 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휴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화면으로만 봐도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포항 지역의 피해 복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여진 두 차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51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민 수는 1,500여 명에서 1,750여 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집을 떠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명이 다쳤고 이 중 12명은 입원한 상태입니다. 포항 시내 곳곳에는 지진의 흔적이 아직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학교 주택 피해를 합쳐 1,400건에 달하고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복구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금이 간 건물도 많아서 이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시 한동대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